아, 네. 아, 번호요? 네. 아. 안녕, 궁금이들. 안녕하세요. 원다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안경을 끼고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공부 너무 잘하게 생겼지 않았나요? 여러분,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인지라 맨날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생활을 하다 보니 저는 한 번씩 아이 메이크업만 하고 나갈 때가 많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이 밑에는 마스크 벗을 일이 없으면은 굳이 메이크업을 하는 게 피부에도 별로 안 좋고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 메이크업에 더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명 마기꾼 메이크업. 오늘은 FMGT라는 브랜드랑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FMGT는 더 페이스샵의 메이크업 브랜드인데 패션 메이크업 그룹 더 페이스샵 이렇게 FMGT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FMGT 브랜드가 진짜 제품들도 좋은 게 엄청 많아요. 근데 홍보가 잘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좀 속상해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메이크업을 진행하면서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고고! 일단은 안경을 벗고 렌즈를 껴주겠습니다. 렌즈도 본인한테 맞는 그래픽이나 직경을 잘 찾아서 끼면은 눈이 훨씬 더커 보이는 것 같아요. 마기꾼 컨셉이기 때문에 위쪽에만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저는 진짜 이렇게 위쪽만 메이크업을 하고 나가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눈 위쪽으로만 베이스를 빠르게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눈썹까지 그려줄게요. 평소보다는 살짝만 길게 그려주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눈을 조금 확장시킬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늘은 좀 일자 느낌의 눈썹이 좀 길게 여백이 조금 적게끔 그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용할 제품은 FMGT의 컬러링 스틱 아이섀도우인데요. 제가 요즘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블렌딩이 가능한 되게 간편한 스틱 타입의 섀도우 제품이고요. 보통 스틱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좀 번짐이 있거나 아니면 크리즈 현상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번짐도 적고 크리즈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손쉽게 사용을 할수 있는 제품이에요. 거기다가 워터프루프 효과까지 있어서 처음에 사용했던 그대로 지속력 있게 하루 종일 사용을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총 7가지 컬러가 있는데 기존 제품을 다시 리뉴얼해서 이번 8월에 출시를 다시 했던 제품이고요. 이렇게 간편하게 슥슥 바르면 되는 제품이지만 다양한 컬러감으로 좀 드라마틱하게 포인트 메이크업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7가지 컬러들 다 너무 좋아하지만 그중에서도 저의 최애 컬러 한두 가지 정도만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먼저 첫 번째로 355 글로우 베이지라는 컬러입니다. 이 컬러는 어떤 메이크업이든 좀 활용 가능한 되게 베이직한 그런 컬러여서 베이스로 사용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거기다가 이 제품이 크리즈가 없이 발색이 되니까 베이스로 깔면은 지속력도 높이면서 되게 이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짠! 요렇게. 이렇게 엄청 베이직한 베이스 컬러에 되게 쉬머한 화이트 펄이 들어가 있어서 진짜 베이스로 사용하기 찰떡인 그런 스틱 섀도우예요. 그 손으로 한 번씩만 그냥 쓸어주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가능하답니다. 너무 예뻐. 그냥 빠르게 휙휙휙 할수 있으니까 요즘같이 화장하기 귀찮을 때는 사용하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눈 전체적으로 한번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눈 앞머리 쪽에도 한번 발라주고 이러면 눈이 조금 트여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발랐는데도 크리즈 없이 엄청 부드럽게 발리지 않았나요, 여러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그 다음으로는 저의 진짜 최애 컬러, 저의 원픽 컬러인데 이거는 15 뉴 화이트 피치라는 컬러입니다. 이게 여러분 애교살 만드는데 아주 아주 효자예요, 효자. 이게 아주 효자템입니다.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눈웃음을 해주시고. 짠, 어때요, 여러분? 애교살 엄청 자연스럽게 통통하게 올라와 보이지 않나요? 이게 컬러도 웜톤, 쿨톤 분들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어둡지 않고 되게 밝은 컬러의 샴페인 컬러예요. 여기서 이제 애교살 밑에 살짝 음영만 좀 주면은 애교살이 이렇게 빡 살아난단 말이죠. 눈 앞머리 쪽에도 살짝만 쓸어줄게요.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딱 아이돌 재질 그런 애교살. 바로 무대 뛰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진정해, 진정. 진정하고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FMGT의 아이섀도우 팔레트인데요. 아이모먼트 팔레트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4구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섀도우 팔레트이고요. 4구 팔레트 중에서도 색 구성이 정말 알차게 들어있는 제품이라고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팔레트입니다. 데일리한 톤온톤 컬러부터 해서 포인트 글리터까지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팔레트 한 개로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엄청 컴팩트한 사이즈로 파우치에 쏙 넣어서 다니면 간편하게 휴대가 가능합니다. 총 6가지 컬러가 있고요. 데일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1호 스모크 브라운, 화려하게 하이틴 느낌을 낼 수 있는 2호 피치 핑크, 조금 더 무드 있고 그윽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3호 로지 버건디, 한 듯 안 한 듯 꾸안꾸 바세린 광을 표현할 수 있는 4호 내추럴 글로우, 봄웜분들에게 너무 찰떡일 것 같은 5호 디어 피치, 마지막으로 쿨톤 분들에게 엄청 찰떡인 6호 모브 핑크 컬러, 이렇게 총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무슨 컬러를 사용할지 정말 수백 번 고민을 했는데요. 정말 모든 컬러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좀 데일리한 느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1호 스모크 브라운 팔레트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컬러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엄청 밝은 베이스 컬러부터 해서 음영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진한 컬러 까지. 음영이 엄청 단계별로 되어 있고 음영 컬러들이 살짝 조금 진한 편이어서 무쌍 분들한테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은 팔레트예요. 아무래도 무쌍이신 분들은 조금 더 블렌딩을 이렇게 많이 하시고 좀 어두운 컬러가 어느 정도는 올라와야지 아이 메이크업 했을 때 티가 나는 편이잖아요. 이렇게 음영을 좀 차곡차곡 쌓으면서 블렌딩을 하면 좋을 그런 제품입니다. 저는 지금 아까 그 스틱 섀도우로 베이스를 해놨기 때문에 조금 진한 컬러로 해가지고 음영을 잡아줄게요. 오늘은 눈을 조금 이렇게 마기꾼처럼 확장시켜줄 거기 때문에 음영을 조금 넓게 잡아줄 거예요. 팔레트가 발색력이 진짜 좋아요. 눈 뒤쪽이랑 앞쪽에 음영을 잡아줄게요. 발색력이 진짜 좋고 너무 부드러워. 요즘은 이렇게 또 눈꼬리를 싹 올리는 게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언더도 음영을 싹 잡아줍니다. 다음에 조금 작은 브러쉬로 두 번째 있는 컬러 사용할게요. 이 컬러로 이제 이 애교살을 조금 더 통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눈웃음하고 눈 뒤쪽부터 해서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음영을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눈 앞머리 쪽에도 살짝만 쓸어주고 언더 쪽을 조금만 더 세밀하게 잡아줄게요. 벌써 눈이 완전 커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아까 사용한 이 스틱 섀도우가 완전 효자템이야, 진짜. 저 스틱 섀도우가 한 컬러가 한 30개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스틱 섀도우를 사용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 편리함을. 마지막에 있는 진한 컬러 사용해줄게요. 진한 다크 브라운 컬러에다가 골드 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은은하니 이쁘더라고요. 아이라인을 그리듯이 눈 꼬리 쪽을 살짝 올리면서 음영을 잡아주고요. 언더 쪽은 이렇게 콕콕 찍어서 트임을 해줄게요. 쓸면서 하면은 가루가 좀 날리는데 이 제품은 가루가 하나도 안 날려요. 가루 날림이 진짜 적은 제품이에요. 눈이 완전 많이 커졌죠, 여러분? 보통 이렇게 하면은 여기 눈 밑에 가루가, 섀도우 가루가 좀 떨어지는데 하나도 안 떨어졌네? 이 제품들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이거를 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진심이 전달될 수 있을까? 이벤트를 해야겠어요, 저의 사비로. 여기 밑에는 안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좀 부끄럽네요. 이렇게만 가리면 벌써 이미 마기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아, 번호요? 네네. 아. 정신 차려. 뷰러로 속눈썹을 좀 찝어주고. 아, 이거 스틱 섀도우 좋은 거 하나 또 발견했어요. 뷰러에 별로 안 묻어. 원래 가루 타입은 뷰러에 좀 잘 묻잖아요. 이 섀도우는 되게 밀착이 잘 되는 타입이어가지고 뷰러에 잘 안 묻네요. 뷰러로 이렇게 찝어주고 마스카라를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은 속눈썹을 위로 좀 이렇게 길어 보이게끔 위쪽으로 좀 마스카라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정성을 쏟아서 한번 마스카라를 해봤어요.
언더도 칠해줄게요. 너무 지저분해 보이지 않게 살짝만 쓸어줄게요. 그 다음엔 아이라인 그려줄게요. 조금 트여 보이게 눈꼬리 딱 끝나는 지점 말고 살짝 앞쪽에서 아이라인 그려줄게요. 이쯤에서 그려주는 거죠. 여기쯤? 그래서 약간 요렇게? 애교살에 사용한 글리터를 눈 중앙 쪽에도 살짝만 발라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눈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짠! 여기 지금 반짝반짝하죠? 예쁘다 예뻐. 좋네 좋네. 지금 눈만 완전 커졌네. 네,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아이 메이크업 끝입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하고 많이 돌아다닌답니다. 일단은 제가 이 밑에도 메이크업을 해줄 거지만은 인트로를 찍기 위해서 머리를 먼저 해주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머리까지 해주고 왔고요. 아주 화려한 귀걸이도 이렇게 껴줬습니다. 뭔가 오늘 아이 메이크업이 화려해서 귀걸이를 좀 화려한 걸 끼고 싶더라고요. 마스크를 끼면은 아주 마귀꼬입니다, 여러분. 어떡해. 어떤가요, 여러분? 완전 마귀꼬이죠? 너무 부끄럽네요. 밑에도 대충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는 그냥 대충 해줄게요. 근데 피부만 해도 사람이 달라지는 것 같아. 피부가 안 좋은 게 큰 것 같아요. 블러셔로 살짝만 해줄게요. 입술은 요거 일단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입술 중앙 쪽에 요 컬러 살짝만 발라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진짜 메이크업 끝. 진짜 끝. 최종. 진짜 최종. 이제 좀 사람이 됐죠, 여러분? 아까는 너무 마귀꾼이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밑에를 메이크업 했지만 이렇게 해도 약간 마귀꾼 느낌스? 오늘 FMGT랑 함께한 영상 이렇게 한번 찍어봤는데 괜찮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렇게 가져오는 광고들은 광고이지만 제가 직접 정말 사용해보고 좋은 제품들, 좋은 브랜드만 가지고 오는 거니까요. 예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요. 그러면은 안녕! 안녕! 아, 네. 아, 번호요? 네. 아.